네, 먼저 예비 심사 통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카카오뱅크가 지난 4월 15일에 이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었고요. 약 두 달 만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어제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상장에 적격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심사를 통과시켜준 겁니다. 네. 이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은행업 기준으로 하면 1994년에 기업은행 상장 이후에 27년 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전통적인 은행 모델이 아니죠. 조금은 다른 그렇죠. 그런 형태의 네. 모델인데요. 지점도 없이 모바일 앱 그리고 어떤 테크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과 은행업을 하는 기업이 상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또 수요 예측, 공모 청약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뭐 일반적인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7월에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며칠 전에 크래프톤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복 청약에 대한 좀 그런 점을 좀 더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더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김종 기자? 네. 중복 청약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을 해서 공모주를 받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6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제입법 예고를 마치면서 오는 21일부터는 중복 청약이 전면 금지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자 관심은 이제 카카오뱅크 중복 청약이 가능하냐 그쵸.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네, 네.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 카카오뱅크 흥행 뭐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네. 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 공모주 중복 청약이 가능하려면 회사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제 증권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2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쵸. 오늘까지 내야 하는 건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좀 빠르게 서류 정리를 좀 해서 제출을 해서 중복 청약이 좀 가능해지면 좋겠다. 네. 아마 이런 바람이실 것 같은데 회사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상장 승인이 승인이 난 다음에 그쵸? 하루 만에 이제 신고서를 네. 정리해서 네. 제출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고요. 또 중복 청약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서 뭐 일을 좀 망치기보다는 좀 절차대로 신중하게 진행해 보겠다. 이게 카카오뱅크 입장인데요. 때문에 오늘 오후 이제 갑자기 카카오뱅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향후 청약에서 중복 청약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워낙 손꼽히는 IPO 대여이기 때문에 네. 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이번 뭐 공모 분위기가 갑자기 식거나 또는 흥행에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뭐 카카오가 뭐 시장에서도 지금 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손은 대는 족족 좀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좀 여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행보가. 자, 성종 기자. 그럼 카카오뱅크가 그 경쟁력은 어떻게 있으며 투자 포인트는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K뱅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립된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요. 네. 카카오가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3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첫 서비스를 시작해서 6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수수료 손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 수수료, 네. 혹은 신용카드 모집 대행, 또 연계 대출, 이런 제휴 수수료 이익이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바일 앱 트래픽이 금융권 1위입니다. 5월 기준으로 한 달간 카뱅 앱 순 이용자 수가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이고요. 네. 특히나 또 눈에 띄는 것은 신규 고객 5명 중 1명꼴로 50대 이상이시래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에게도 많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IPO를 통해서 약 2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는 데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금리, 중저신용자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바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기업금융 분야에도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일단은 카카오뱅크의 상장 시 시총을 한 10조 원에서 20조 원 이 정도 사이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 거래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대략 거래 가격을
이제 역산해보면 시총 한 40조 원 정도에 지금 장외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KB금융이 은행 중에는 가장 이제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23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카카오뱅크에 지금 쏠리는 그런 관심과 자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고요. 네.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가치가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장외 가격을 좀 거품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뭐 자기 자본 수준이나 PBR 그리고 해외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하면 한 15조 원에서 18조 원 정도가 적당하다. 뭐 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론 카카오뱅크가 단순 금융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어떤 플랫폼 업체로서의 프리미엄까지 얹으면 뭐 한 10조 원 정도는 추가로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 상장 이번 이슈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어떨까,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게 이제 좀 관심사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웃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지난 14일에 카카오 주가가 장중 14만 3천 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 영향으로 경쟁사인 네이버를 따돌리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위에 오르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도 카카오뱅크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카카오 주가는 5% 넘게 올라서 15만 6,500원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있고요. 네. 시가총액 3위 굳히기에 완전히 나선 모습이에요. 업계에서는 당분간 카카오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면 카카오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특히 웹툰. 뭐 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이 1,792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80%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실적 이외의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보고 계시고요. 또 카카오가 이커머스 자회사인 카카오 커머스의 흡수 합병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이 역시도 사업 시너지 측면에서 뭐 시장의 호재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기존 뭐 액면 분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최근 카카오 목표 주가를 18만 2천 원으로 기존 대비 20% 이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DB금융투자도 카카오 목표 주가를 17만 원대까지 올려잡았는데요. 이런 전망을 종합해보면 카카오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스코 마리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